모십니다. 정식으로 오마이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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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일단은 뭐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1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1등이라고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꽃놀이처럼 팍팍 터졌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한 분 한 분씩 여러분께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린이부터 그럼 인사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큐피트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아,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을 모셨는데 네, 네. 유일하게 걸그룹으로 함께하는 팀이 바로 오마이걸이거든요. 여기 앞에 또 흥분한 몇 명의 팬들이 또 보입니다. 오마이걸 진짜 어때요? 오마이걸 이뻐요? 사랑스럽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뭐 오마이걸의 이제 노래도 좋기도 하겠고 오마이걸이 잘해서 그러겠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꾸며주는 오마이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걸이 그 유닛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오마이걸 바나나 유닛으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효정, 비니, 아린 씨 같은 경우는 네. 3인조였나요? 유닛 네, 3인조였나요? 네. 3인조로 하다가 다시 이제 뭉쳤어요. 아, 그쵸. 근데 유닛 앨범도 저희가 네. 다 같이 참여한 앨범이었어가지고 또 이제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이제 타이틀곡을 하게 됐지만 네. 그래도 다 같이 계속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그 외롭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요. 네, 그럼요. 없었어요, 정말로? 네, 멤버들이. 아, 근데 약간 저희가 타이틀곡을 네. 활동할 때는 저희 3명만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실이 그렇죠. 너무 휑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건데, 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멤버들. 아, 평소에 그 쉬는 날도 없겠죠? 그죠? 아니, 뭐, 그쵸. 근데 쉬는 날 없는 게 또 행복이죠. 맞아요. 그렇게 좋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쁠 때가 좋은 거라고 싶은 게. 바쁠 때가 좋은 거.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마이걸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분 정도는 싸우시고, 한 분 정도는 팬분들께 손 흔들면서 포토타임 가져주시고.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큼 정해주세요. 몇 명의 멤버는 동의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오마이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마이걸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오마이걸. 딱. 네, 이제 많은 분들께 마이걸이 되고 싶다는 네. 간단한 의미예요. 뭐, 사랑스러운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이걸이 되고자 하는 팀 이름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또 오마이걸의 모습을 또 마이걸로 간직하기 위해서 정말 각국의 외신 기자분들께서 셔터를 누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셔터 소리 들리시죠? 네, 들려요. 함성 소리보다 큰 것 같아요. 오. 함성 소리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함성 질러주세요! 와! 그리고 요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마이걸.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광화문에서 오마이걸의 노래들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있는 KFM 경기방송 라디오 이어지는 무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어떤 곡이에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처음으로 1위를 한 곡이에요. 비밀정원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정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들으시죠. 우후!